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 영상에서 많았잖아. 백핸드, 백드라이브, 백 이거 수비. 정말 내가 10개 이상 찍었을걸? 근데 한 번도 내가 만족스럽게 끝난 적이 없었거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 어떤 느낌으로 쳐요? 나? 자, 공이 이렇게 갔어요, 형한테. 왔어. 공이 갔어. 그럼 형이 뭔가 이게 공이 올 때 치려고 해요? 아니면은 뭔가 형이 먼저 가서 치려고 해요? 뭔 느낌? 올 때 그냥 치는 것 같아. 그쵸. 앞에도 안 치고. 뭔가 그런 것 같아. 이게 공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아있을 때 쳐야 된단 말이야. 형이 근데 지금 보면은 공이 딱 왔을 때 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 들어가. 계속.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지금.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뺐다가 왔네 하고 때려버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라켓 그립 자체를 그리고 이렇게 한번 흔들어 봐. 아니 팔 말고 손 안에서 라켓만 이렇게 흔들 수 있게. 이런 느낌을 잡고 그리고 얘가 계속 이렇게 흔들리게끔. 흔들리게. 형 이거 그립 잡을 때 여기로 잡아요? 지문 갖다가? 지문으로? 어. 아니 다는 아니야. 약간 앞쪽. 그러니까 형 그런 느낌으로 잡으면 안 되고. 그래? 여기 마디로 쥔다고 생각해. 마디로. 마디로 쥔 상태에서 이 뒤에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 한번 잡아봐. 이런 느낌. 이거를 인위적으로 바꿔봐. 얘. 이렇게? 그리고 얘가 얘가 놀아야 돼. 그렇지. 아 이거네. 지금 대부분 그리고 동호인분들 보면은 얘로 치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누른단 말이야.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얘 갖다가 누르는 거야. 이런 느낌. 그렇지. 좀 그러니까 이쪽 끝에가 아니라 이 안쪽에 돼야 돼. 그쵸. 아 그렇구나. 아 이걸 그립 레슨자분들도 대개들 많이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보면은 스윙을 다 이렇게. 이렇게. 요런 스윙. 그러니까 힘이 안 실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수비할 때도 형 그 대표팀 사람들 보면 막 이렇게 떨다가 수비하는 사람 봤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라켓이 이렇게 놀고 있어야 이걸 잡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인위적으로 빼고 보내는 게 이런 스윙으로 공을 치려고 하면 안 돼. 항상 라켓이 손 안에서 노는 느낌을 줘야 돼. 그렇지. 요 느낌에서 형이 이거를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칠 땐 잡아야지. 근데 그렇죠. 칠 때는 잡지. 그렇지. 한번 흔들어봐. 이거를 그대로 앞쪽으로 팔이랑 같이 가져가봐.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이게 맞아? 그런 느낌이야. 좀 달라져? 느낌. 달랐어 아까랑? 아까 형 계속 이렇게 잡고 이렇게 스윙 맞아. 그렇지. 좀 그 흔드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봐요. 준비. 준비. 자. 그렇지. 다시. 그리고 형이 앞으로 이 보내는 느낌은 나중에 살려, 나중에. 근데 형이 일단은 이 때리는 느낌만 먼저 가져가. 이 느낌만 먼저 가져가고, 형이 이게 됐을 때 보내. 근데 저는 그 이쪽은 좀 거기는 거의 뜨는 느낌이에요. 뜨는 느낌이야. 거긴 거의 뜨는 느낌이야. 그래야 라켓이 가요. 근데 형이 이걸로 다 잡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오케이. 준비. 다시. 그렇지. 굿.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오케이. 왔을 때 쥐는 느낌을 가져가면 안 되고 형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치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만큼 잡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잡는다 생각해. 그만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라켓이 뒤에서부터 끌려와야 된단 말이야. 요런 느낌으로. 근데 형이 여기서부터 치려고 하면 스윙 이만큼밖에 못 하는 거야. 자, 준비.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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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보내주는 느낌을 만들어세요. 자, 준비. 자. 그렇지. 다시.
자, 준비. 야, 다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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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까는 형이 뭔 느낌이었냐면 계속 내려오는 애를 치니까 여기서 치는 느낌이었어, 여기.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얘가 더 떨어지기 전에 계속 형이 보내야 돼요. 얘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 어. 자, 준비. 자, 그렇지. 기다리지 마. 그렇지. 그렇게 보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뭔 느낌이냐면, 형이 왔을 때부터, 자, 골프로 따지면은, 형이 왔을 때부터 보낸다는 게, 내가 이만큼 끌고 있었어. 왔어. 여기서 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형이 이걸 한 번에 잡아야 돼. 그러려면 이걸 놀아놔야 그렇지. 한 번에 확 나간다는 그러니까 거. 이런 느낌으로 쥐고 있다가 얘를 앞쪽으로 보내주면서 형이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미는 거는 나중에 해요, 나중에. 아, 나중에. 자, 다시.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비거리는 좀 좋아진 것 같네. 아니, 형이 이게 지금 라켓이 계속 나와요, 지금. 그래, 나와? 라켓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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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오케이. 힘 빼고. 뭔 느낌으로 가야 되냐면, 얘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 그럼 여기서 땡기죠. 그럼 얘를 땡기면서 얘가 가는 느낌을 형이 만들어야 돼. 이런 느낌. 여기서 이것만 치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땡기면서 보내는 느낌. 땡기면서 보내고. 그러니까 헤드가 결국엔 뒤에서 따라와야 된다는 거지. 뒤에서 따라와야 돼. 아. 저는 그러면 이 손가락에, 그러니까 이쪽에는 힘 많이 들어가네. 어디서? 어디? 이쪽엔 들어가고. 그렇죠. 저도 여긴 들어간다 생각해. 아, 그래서 여기에 그런다 있겠구나, 이렇게 항상. 난 깨끗하네, 저는, 그래도. 저는 라켓 잡을 때, 힘을 쓸 때 항상 여기로 주거든요? 여기? 여기? 요렇게. 얘는 거의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는 지금 이렇게 치는 거지, 잡고 이렇게. 형 그냥 이렇게 잡아버리잖아, 이렇게. 이렇게. 오히려 엄지를 안 쓰고, 아, 엄지를. 이쪽 손가락 안 쓰고. 그치, 형이 이게, 어쨌든 간에 라켓이 손 안에서 놀면서 이렇게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형이 이걸 다 잡아버리니까 계속 형이 보내야 되잖아. 라켓 빠질 것 같아. 그렇게 잡는 거야, 잡는 거야? 원래? 라켓이 빠져야 라켓이 앞으로 갈 거야. 아, 그러네. 라켓이 빠져야 앞으로 가죠. 근데 지금 진짜,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지금 괜찮았어? 지금 방 되게 괜찮았어요. 형 아까 칠 때는 뭔가 이게 공 왔을 때 이렇게 드는 느낌으로 친단 말이야. 이 느낌이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보내야 돼요. 그렇지, 그런 느낌. 자기가 보기 어떻게 괜찮아졌어? 훨씬 더 괜찮아? 한번 해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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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이야, 지금처럼. 이거 들어가는 느낌이 안 들어요, 형? 모르겠어? 나? 이거 힘이 빠지, 이거 걔가 움직여야 돼. 그 뒤에가 움직여줘야 라켓이 계속 앞뒤로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그건 있어. 공이 좀 이게 가속도가 붙다가 맞는 느낌은 있어. 아, 붙다가 맞는 느낌. 그러니까 가속도가 그러니까 라켓 헤드가 딸려오면서 그런 느낌은 들어. 때리는 느낌은 들어. 느낌이 든다는 거. 그런 느낌을 형이 받아야 돼. 이게 빠지니까 이렇게. 그렇지. 그 뒤에가 자동으로. 놀아야 돼요. 그 뒤에가 계속 잡혀 있으니까 이 라켓이 안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 전에 이렇게 했지.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내는 느낌. 아, 이렇게. 아, 손목을 아예 안 쓰네. 그러니까. 그렇지. 그냥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그 보내는 걸 나중에 하고 라켓 헤드 먼저 앞쪽으로 빼는 연습을 먼저 해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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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다시, 자. 그렇지. 나 일단은 형이 바로 고쳐지네. 수비할 때 이 미는 느낌 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때리면서 밀어야 되는 게 먼저잖아. 때리는 게 먼저잖아. 일단 이걸 먼저 하려고 해야 돼요, 지금. 때리는 거 먼저. 자, 다시. 자, 그렇지, 그렇지, 굿.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처음 느껴본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라켓 뒤에가 계속 빠져줘야 형이 얘를 끌고 올 거 아니야, 얘를. 야, 이거 몇 년 묵은 고민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형이 얘가 빠져줘야 되는데, 얘가 계속 잡혀있으니까 이런 느낌을 가져가는 거지. 아, 맞아, 맞아. 형, 백클리어도 한번 해볼래요? 백클리어? 백클리어는 진짜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는데? 백클리어도 그립을 비슷한 느낌으로 똑같이 잡아. 이렇게만 잡을게. 비슷한 느낌으로 오케이. 잡아봐. 그렇지, 다시. 그렇지, 앞으로 조금 더 올까요? 더 올까요? 네. 좀 뒤로 나가면서 한번 쳐. 뒤로 나가면서. 그렇지, 다시. 더. 더워.
다시. 그렇지. 형이 이 백클리어 칠 때 또 문제가 뭐냐면 형 상체를 너무 빨리 돌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형은 이런 느낌이야 계속. 아... 얘를 나중에 돌려봐. 이거 이거랑 똑같은 거네. 그렇죠. 아, 아. 똑같은 거지. 그렇지. 고개 먼저, 고개 먼저.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형이 상체가 계속 먼저 따라가 버리면 안 돼요. 어쨌든 뭔가를 할 때. 자, 다시. 그렇지, 다시. 팔 말고. 손으로 쥐는 느낌은 가져가되.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아, 상체 돌렸어, 방금.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밀리더라도 형이 얘를 먼저 끌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얘 먼저 끌고 온다 해서 형이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야. 어차피 공은 뒤에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최대한 다 보내놓고 들어와도 안 됐단 말이야. 그렇지, 다시. 굿.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지금 완전 미는 느낌이잖아. 공이 어때요, 지금? 어떤 느낌으로 가? 내가 이 팔 근력으로 쫙 잡는 게 아니라 그냥 헤드가 좀 보내지는 느낌은 들어. 그러니까 형이 그 전에는 뭔 느낌이었냐면 맞아, 맞아, 이런 맞아, 느낌이잖아. 맞아, 맞아. 이게 아니고 얘가 먼저 들어가줘야 되는데 얘가 땅 따라가줘야 되는데 형은 이걸 끌고 와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끌고 와버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 영상에서 많았잖아. 백핸드, 백드라이브, 백 이거 수비. 정말 내가 10개 이상 찍었을걸? 근데 한 번도 내가 만족스럽게 끝난 적이 없었거든?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네? 저는 그립이라고 생각했어. 처음 그립, 그립 플러스 형이 왔을 때 공 치는 거. 아, 왔을 때 공 치는 왔을 거? 때 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돼요. 그치, 공이 진짜. 그렇게 빨리 오는데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때려? 그치, 그치. 형이 끌고 가면서 형이 가야 된단 말이야, 형이. 그럼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겠지. 자, 드라이브 한번 해봐. 다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형이 휘두를 준비 먼저 하고 오려고 하면 안 돼. 자, 봐봐. 공 왔네? 이거 먼저 하고 오려고 하면 안 돼. 형이 최대한 움직이면서 내 그 발에 맞게끔 계속 스윙을 넣으려고 해봐. 발에 맞게끔. 그럼 뭐 먼저 해야 돼? 발에 맞게? 그럼 스윙하기 직전에 이거 만들고 와야 되나? 아니지. 직전이 아니고 형이 공 본 순간부터 이건 돼 있어야 돼. 자, 공이 왔네? 그럼 이게 먼저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돼? 아, 그러니까 넣는구나.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누르지 마. 밀려고 하지 마요. 그렇지. 그 보내는 느낌 먼저 가지고 가. 그렇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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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발이 덜 따라가는 느낌 안 들어요. 다리가? 뭔 느낌 안 들어? 이거를 형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그렇게 해서 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스윙을 만들고 가려고 하면 덜 들어가요, 계속. 이거 다 가져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이런 느낌. 어쨌든 간에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게 공은 계속 떨어지기 전에 때려야 된다 했잖아. 그럼 공이 이렇게 날아오면은 공이 이렇게 갔어요. 형 하면 준비. 공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네? 형 어떻게 들어와야 돼? 이렇게 확 많이 들어와야 그렇지. 돼. 그렇지.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해서 얘를 따라가면 안 돼. 형이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때려버려야 돼. 질러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렇지. 기다리지 먼저 말고. 먼저 가서. 자, 준비해봐.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와봐. 형아, 이것도 똑같이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하고. 이런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 라켓 뒷공다리는 항상 빠져야 돼. 얘가 고정이 돼 있으면 안 움직이잖아, 이렇게. 오케이. 자, 준비. 미안해. 미안해. 공 보면서. 공 보면서. 공 봐야지. 그치. 자,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그렇지. 지금. 하나, 둘, 그렇지. 기다리지 마. 형, 봐봐요. 형, 어떤 타이밍에 때리는지 얘기해봐. 제가 공 올릴 테니까. 이때라고 한번 얘기해봐요. 지금
요때 때려야 돼, 요때. 지금? 요때. 그러니까 얘가 처지기 시작하고부터 형이 때려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처지기 시작했을 때는 때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처지기 시작했으면 다시 살려놔야 컨트롤, 되는 거야. 컨트롤 다시 살려놔야 되는 거야, 그건. 다시, 자, 준비.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오케이. 이게 형 봐봐. 공이 이렇게 온다고 해서 공 머리를 굳이 계속 치려고 안 해도 돼요. 아. 그냥 그대로 밀고 들어와야 돼. 그대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고 그치, 쳐야 돼. 그렇지, 앞쪽으로 잡아야지, 앞쪽으로. 내가 앞쪽으로 들어가는데 왜 면을 옆으로 잡았나. 그러니까 형이 계속 스텝을 계속 당겨내면서 공 위치를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빠졌다고 대각으로 치고 얘가 뭐 앞으로 왔다고 뭐 직선 치고 이게 아니란 말이야. 억지로 면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지, 억지로 이걸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중에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그런 공 치는 게 아니고 형이 공이 가는 대로 일단 들어오면서 때려내야 된단 말이야. 아, 다시 둘 굿 굿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유철형 이 누르는 느낌을 좀 없애봐. 이 느낌을 좀 없애. 너무 인위적이야? 너무 인위적이야. 형 지금 그냥 진짜 딱 이런 느낌. 아, 내가 억지로 이렇게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공 있는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느낌이 안 나오고 형이 계속 이렇게 누르려고 하잖아. 그럼 그만큼 공 스피드가 안 나는 거네. 그쵸. 잘 생각을 해봐. 공이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그러네. 어떻게 돼? 걸리지. 말이 안 되잖아. 형 스윙 자체가 지금 잘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럼 지금 같은 이런 공은 형이 어떻게 따라가서 쳐야 돼요? 한번 쳐볼게요. 잠깐만. 드라이브 치라고 이거? 드라이브. 오케이. 준비. 그렇지. 이런 건 눌러도 되지. 다시. 그렇지. 오, 지금 좋았다. 방금 잘 쳤어요. 그러니까 그 면을 형이 잘 생각을 해요, 면을. 그리고 따라올 때 이런 느낌을 가지고 가지 마.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형이 어쨌든 계속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때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따라가야 돼? 공이 딱 오면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형이 더 당기면서 때려. 지금도 이렇게 했어? 지금도 형, 이렇게? 형 지금 이렇게 따라가. 이렇게 그래? 따라간다고. 계속. 그렇지, 앞쪽에 두고 따라온 거, 앞쪽에 두고. 그렇지, 굿.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그렇지. 그러니까 발이 덜 들어오면은 결국에 스윙 계속 끊어요. 끊는다고, 이렇게. 형이 이렇게 쭉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형이 공이 옆으로 오는데 계속 이렇게 잡고 있으니까 공이 제대로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 옆으로 오는데. 제대로 맞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형이 계속 끊잖아요, 스윙 자체를. 방금 거 어땠어? 몇 개? 방금 잘 쳤어. 잘 쳤어? 한 마지막에 3개 정도 잘 쳤어. 지금 근데 탕탕 맞는다, 공이. 탕탕 맞아. 그러니까 이게 형이 드라이브 칠 때 빵빵 때리는 사람 봤어요? 아니, 안 봤어. 빵빵 때리는 사람 없어요. 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드라이브는. 전부 다. 아, 결국에는 몸이 가야 되는 거지, 몸이. 자, 준비. 자. 그렇지, 다시. 그렇지, 다시. 다시. 그렇지.